새해 시민과의 대화에 나선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해 주민 집회가 이어진 가축분뇨 공동 처리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반대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시 흥천면 율곡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이충우 여주시장이 올해 안에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는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217억 원을 투입해서 하루 2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바이오차 공법을 통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여주에 꼭 필요한 것은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금년에 행정 절차 이행 실시 설계를 통해서 아마 내년 중에는 착공을 하고. 그런데 경기도는 지난해 9월 2024년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서 이천시를 우선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자원화 시설 인근에 친환경 고체 미생물 배양센터까지 구축하겠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강유역청 우수주민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수기기금에서 2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66억 원 확보해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50톤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800톤 정도 규모를 늘려서 축산 농가에서 충분히 이것을 사용을 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지난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입지 선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책위 측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9일 흥천면에서 열릴 여주시의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